했으면 좋겠는 게 아니라. 네, 안녕하십니까. 가게 TV 스타TV 학교를 기상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테라드 플러스 프로토스의 테라전. 이번에는 좀, 좀 재밌게 한번 레이스도 뽑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션 폴리텍 대학에서 이티님은 아시죠? 아, 따로 보는 거예요. 아, 아, 그렇군요. 아, 그런 거구나. 아, 거기서 보는 게 아니고, 아,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시험 꼭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어쨌든 저쨌든 쭉쭉 아이야야야야야 망했네요. 예. 전진 게이트만 아니면 좋겠다. 입구를 안 막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언제나 느끼지만 이티님 방송을 알았다는 게 행운인 것 같아요. 이러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정도까지 생각해 주시다니 감사하네요. 그냥 지나가다가 심심할 때 보는 방송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한데 행운까지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지덕지네요. 예. 정말 방송하는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우리가 무언가를 일을 하다가 누군가 저런 얘기를 해주면은 예. 예를 들어 알바를 했어. 알바를 하는데 사장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내가 너를 뽑은 건 진짜 행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정말 기쁘죠. 예, 저도 지금 민영님께서 저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고맙습니다. 저도 시청자분들을 만난 게 정말 행운이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라디오에서도 많이 말하지만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따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한테 방송을 알리고 그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친구들이 굉장히 놀렸고 선생님들도 저를 안 좋게 봤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저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시청자분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많은 걸 바뀌었어요. 예, 정말 많은 게 바뀌었고 말도 못하고 정말 조용하던 성격의 친구였는데 말도 많아지고 성격도 많이 바뀌고 예,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바뀔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 감사함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보답하기 위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애청자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이티스타TV를 만들려고 항상 노력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라디오는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세한 내용은 라디오에서. 아 캠은요 제가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테로이드 약의 그 부작용이 약간 얼굴에 여드름 같은 게 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분들 중에서 약간 좀 안 좋은 시청자분들이 그걸 보면 이제 뭐 얼굴을 좀 씻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캠을 끄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얼굴에 많이 나진 않았는데 그래도 약간 그런 거를 미연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 네, 꺼놓는 거예요. 네. 어쨌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 다시는 묻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디오는 주말에 하는데요. 네, 이번 주말에 시간이 되면 하는데 주제가 딱히 없어요. 네. 주제가 있으면 하는데 주제가 없어. 자 산레마 빌드가 무난해. 나도 무난해. 그래서 서로 무난 싸움인데 누가 먼저 무난 인사 드리냐 싸움이죠. 예. 네 인터넷에서 이제 방송을 하다보니까 약간 방송에서만 보여지는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안 좋게 보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저도 몰랐는데 저를 그냥 막 인성 안 좋다 굉장히 그냥 욕쟁이다 괜히 시청자들한테 짜증내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열심히 방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거를 그냥 계속 듣고 그런 이미지로 굳혀졌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 애청자분들이 알고 또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더 열심히 방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담아서 제가 FD 한번 찔러보겠습니다. 병력 공격 가는 척 하면서 안바닥 멀티 들어가는 빌드 바로 FD. 오 니네가 왜 와요? 어? 마린이 별로 없어. 탱크 그 벌처가 지금 어? 자네가 드라곤 죽었죠? 어우 마이 제거 잘하는데? 근데 드라곤 두 개 잡으면 이득이죠. 예.
사내방이 이득 본 것 같이 보여도 지금 드라군이 많이 잡혔기 때문에 이건 사내방 이득이라 볼 수 없고 3 팩토리 올려주면서 압박 들어와 있습니다. 이쪽 그죠 드라군 체력 없기 때문에 쭉쭉 찍어주면서 이제부터 벌처만 찍을 거예요. 자 벌처만 찍으면서 사내방한테 계속 벌처 압박 들어가 주면서 여유가 되면 트리플까지 바라볼게요. 몰래 멀티로 걱정 없거든요? 뭐야? 아 이거 밟을 줄 알고 아 이걸 못 밟네? 와 이거 밟을 줄 알고 심리전 건 건데 지금 저거 밟으라고 살짝 탱크 멈춰주면서 했던 건데 하필이면 드라군이 딱 왔어! 게이드 저건 좋았다 갑니다. 이거 트리플 들어가면서요 지금 탱크 없이 벌처만 쓸게요. 야우 좋았다. 이거 노리려고 한 거거든요. 잘 보세요. 자, 벌처 쭉쭉 찍어주면서 이제 벌처 스피드업 됩니다. 벌처 스피드업 된 다음에 뛰어다니는 거 사람 감당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몰래 멀티 그 다음에 핵도 쓸 수 있다. 헥토 파스칼. 자 12시로 막으로 가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스타포트 가면서 핵 준비합니다. 멀티 준비하고요. 일단 멀티부터 피자. 멀티부터 피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사실 12시로 갈 때 됐는데 12시로 이거 안 가나요? 이거를 벌처가 계속 들어올까봐 12시 안 간다?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안 좋은데 12시 가줬으면 좋겠네. 저 넥서스 짓나요 저거를? 저 진짜 안전하게 하나 하산해봐. 뭐 안전하게 할 만은 한데 굉장히 안정적인데? 이쯤 되면 갈만하죠. 드라군이 어디 갔죠 방금? 드라군 갑자기 산책 갔는데? 다녀봐 이거 끝났죠? 이게 안 죽어? 이게 드라군이 살아있단 말이야 지금? 드라군이 지금 이게 살아? 뭐야 이거? 대박인데? 와 뭐죠? 12시 갈게요 그럼. 와 이거 돌아가서 와 이런 판단을 했어 지금? 하지만 사내방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어. 계속 때려 사내방 계속 때려. 12시 깬다 내가 씨. 몰래 멀티 들어가고요 아카데미까지 들어가서 핵까지 쓰겠습니다. 온니 벌처에 아 뭐야 화면 꺼졌어 씨. 온니 벌처에 핵까지 한번 가보자. 옵저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이거 빨리 깨야 된다. 옵저 나왔거든. 빨리 해야 돼. 빨리. 그리고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옵저가 나왔기 때문에 사람이 나오겠죠. 지금 위얼투시로 올라오겠죠. 옵저가 나왔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제일 중요합니다. 엠베 지어야 되는데 12시 갈텐데. 갔다. 오호 왜 나오죠? 전해봐. 들어갔죠? 블루스 말고 멀티가 깨졌다. 전해방은 병력을 뽑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거 취소하고요. 여기다 찍을게. 이거 들키면 안 되니까. 에반데! 지랄 맞고요. 저걸 어떻게 발견하죠? 니마 에바인데 에바 꽁치 터졌죠 지금. 에바 꽁치인데요 저게 어떻게 발견이 되는 거죠? 이론상 설명이 안 되는데. 이게 발견이 왜 되는 거지? 와우 설명이 안 된다. 저건 진짜 설명이 안 돼. 어떻게 발견한 거야? 커맨드를 살리면 좋겠는데. 저걸 어떻게 발견했지? 대단한데?
저렇게 뚜까 맞는 상황에서도 몰래 멀티에 대한 생각을 했다라는 거 아니야. 이거는 대단한 실력자 아니면은 대단한 거네요. 그냥 대단한 거 같습니다. 예. 실력자인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야 내 경기가 더 화려해지지. 제가 생각할 땐 상대방의 공격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공격을 막아야만 제가 편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어머나 미쳤네. 잠깐만. 이거 진로 많은데 생각해 보니까. 낚시네. 아씨 알았는데. 알았는데, 아, 이거는 제, 미스테이크죠. 네. 그래도, 상대방이 뭔가 아는 것처럼 플레이하는 것 치고는, 힘들긴 한데, 뭐, 어쨌든,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원래 이렇게 다 아는 듯이 대처를 해버리는 게 제일 어려워. 네. 근데, 막긴 막았잖아요. 예, 막긴 막았고 다시 마당을 다시 안착할 수 있는 상황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죠. 아직 끝나진 않았어. 나도 할 건 하니까. 와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다? 다 대처를 안 해? 말도 안 되게. 거의 맵팩 수준인데 이거. 굉장하네요. 근데 진짜 실력이라면 인정합니다. 예. 실력이라면 인정할게. 와 대단하다 근데. 와 빨리 내려갔어야 되는 상황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려간 건데 깨지네. 오지네. 그렇게 때려부었는데 그렇게 잘 막아? 아까 내박 뽕치 참치 막 다 터졌는데 아 이제 알았는데도 뚫렸다라는 게 좀 큰 거 같네요. 네. 난 알고 있었는데 당한 게 좀 변수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 여기 뭘 해볼게요. 아 너무 불리해졌다. 어우 진짜 잘한다. 아 진짜 오늘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잘하죠. 네. 놀라울 정도로 잘하네요. 멀티면 멀티 다 발견하고 딱히 멀티가 있다라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발견하기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하는 멀티마다 다 발견하면서 침착하게 운영을 들어갔던 거 사실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아서 제가 할 게 없죠. 맵 장악도 깔끔하게 하고 있고 이거는 실력 같습니다. 그죠?
오 이거 뭐야 이거. 그럼 못 들어오죠. 이제는 입구가 막혔기 때문에. 사냥에도 근데 가난해요. 네, 그죠? 서로 부유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요런 견제 되게 중요한데 아주 잘 들어가고 있어. 이쯤 태우자 이걸로. 이런 걸로. 이제 살짝씩 시간 끌면서 오우씨 대팍 꼼꼼하네 진짜 이거는 형이네. 테라 입장에서는 답답해 죽겠죠. 죽을 것 같아요. 아 진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어 답답해. 너무 답답해. 토 나올 것 같아. 이쪽 멀티를 가져가네. 저건 좀 의외의 멀티네. 아, 이걸 어떻게 들어왔어? 근데 멀티는 안 했으니까 다시 자리 잡으면 되긴 하거든요. 아 근데 멀티를 가져갔다라는 게 좀 아씨 저 셔틀 진짜 하나 체력
진짜 좆도 없는데. 와 진짜 아 열받아. 저거 저 셔틀 하나 때문에 계속 뚫리는 거 아니야 지금. 와 미치겠네. 잘한다. 내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를 하는 건데요. 아 진짜 잘하네요. 똑같이 가라네 진짜. 나 여기 멀티 있거든. 이거라도 돌리면 돼. 아 죄송합니다. 말을 못하겠는게 아 너무 몰아쳐서 아 쉴 틈이 없네 이거. 내가 진짜 빡겜을 하고 있어요. 저 진짜 집중을 하고 있고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희망의 끈이 안보여. 아 점점 불리해져. 너무 잘해요. 예 사실 잘하네요. 예 아 이거 진짜 말도 안되게 내가 하는 플레이보다 다 알아가지고 말도 안되게 잘하네요. 예 뭐죠 이 뭐죠? 난민 사태는 이거? 그래도 내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마인 좀 신고 탱크 드랍으로 이쪽 멀티 때려볼만 하거든? 여기 몰래 미니라 캐는 것도 개꿀이고. 앞쪽에 좀 라인 좀 다시 긋고 이쪽 멀티까지 좀 연결을 해보고 싶은데. 여기는 뭐 여기를 깨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를 빨리 깨고 내가 잡던지.
다시 한번. 또 이거 빼겠죠? 안 빼나요? 두 가지 판단 중에 하나 판단을 하겠지. 공격으로던가 계속 수비라던가. 아, 네, 두 가지 다 할 수 있네요. 너무 불리하다는 얘기죠. 죽겠어. 너무 불리하네. 생각해보면 다행인 건 테크트리가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완벽하진 않아서 자, 뭐 아비터 테크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6시 갑시다. 이거 승부수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있어봤자 어차피 시간만 안 좋아지고 여기 버티 내주면 또 지는 거기 때문에 과감히 6시 갑니다. 그리고 업테란 준비해요. 네. 그거밖에 없어. 내가 생각할 때는 과감히 6시 라인을 긋고 상대방의 그 병력 전투에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면서 6시 벌트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뭐야 왜 나오죠? 조금만 더 천천히. 6시에 과감한 멀티 갑니다. 아, 근데 상대방 셔틀을 너무 잘 써서 이 셔틀을 끊어야 되는데. 셔틀 가요. 아, 잘 쐈어. 잘 봤죠? 지금 셔틀 점사 되게 잘했고, 이 플레이 덕분에 이거 나갈 수 있겠는데, 이거 나갈 수 있겠는데요? 멀티 하나라도 깨면은 그 선방이거든? 나가면서 6시 멀티. 이거 수비하자. 왜냐면 아비터 테크 없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감히 판단 내린 건데. 어우, 뭐야 이거. 야, 근데 밀려갔대? 이건 6시 가고. 아, 막을 힘이 없네. 셔틀을 잡혔네. 이 두 개 멀티라도 깨면은 지금 멀티 날아가는 거 커버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죠. 아, 안 되네. 아, 그럼 지켜야 되잖아.
아, 버킨 커맨드 다 날아가네. 여기서 실험 가야죠. 라인 긋고 다시 멀티 해야 됩니다. 아. 아, 뭐지? 왜 다 알지? 아, 대단하다. 실력 아니, 실력이 살려 미쳤어. 와, 아니 미쳤다 진짜. 와, 어떻게 다 알죠? 몰래 멀티 하는 것도 다 알고 어떻게 다 알지? 와, 이게 가능한가? 와, 미쳤다 상대방. 와,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와, 대단하네. 상대방 진짜 잘하네요. 아, 그냥 알았는데 앞마당 뚫린 게 제일 컸던 것 같아. 아, 그 앞마당 안 뚫렸으면 더 할 만했던 것 같은데. 셔틀이, 어우, 셔틀이 그렇게 후반까지 잘 쓰기 어렵거든요. 근데 후반까지 계속 셔틀 쓰면서 병력이 계속 봤어. 내가 그거를, 아씨, 이쯤에는 없겠지 하면서 의식을 별로 안 하거든, 후반 가면은. 제가 테란 유저도 아니고. 와, 진짜 잘하네요. 아씨, 재밌었다, 근데. 3, 8론 받고. 앞마다 하는 운영인데. 이거는 FD를 너무 잘 찔러서 사내마 힘들었어. 그래서 이후에 벌초 운영까지 솔직히 거의 완벽한 상황인데. 탱크를 더 찍었으면 더 압박을 했겠죠. 그리고 전 근데 생각이 온리 벌초 쓰면서 뭐 핵까지 쓰자라는 그런 좀 즐기려는 마인드였기 때문에 이건 할만하다고 판단했던 건데. 이걸 그냥 여기로 들어갈 걸 했다. 아씨, 까비. 12시 쪽. 12시 결국 깨지거든. 그리고 내가 몰래 멀티를 한단 말이야. 이거를 생각하기 진짜 어려워. 사실 로보틱스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지었거든요. 여기서 벌처로 피를 못 준 것도 큰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벌처로 아무것도 못해서 약간 사림한테 시간을 준 것도 좀 그랬어. 사실 12시를 내준다라는 판단을 일단 했고, 사게이트 들리고 그 정도. 여기를 어떻게 발견했냐? 뭐죠? 이 프로브는? 설마? 설마 여기 바로 온다고? 상대방이 몰래 멀티 가져갈 타이밍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12시에 이렇게 드라군으로 시야를 먹고 있기 때문에 12시에 피면 안정적이야. 굳이 몰래 멀티를 할 필요가 없다. 뭐죠? 이 프로브는? 에반데요? 와, 이거 진짜 에바인데. 12시에 넥서스를 피면 되기 때문에 프로브가 여기를 올 필요가 없어요. 정찰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왔어야지. 오, 이거 에바인데요. 이거 좀 에바인데 얘들아. 몰래 멀티 할 상황이 아니라니까. 12시 멀티를 가져가면 더 안정적인데 굳이 여기를 몰래 멀티 하려고 갔다고? 에바인데. 그렇다고 테란의 몰래 멀티를 예상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본진을 못 봤어요. 옵저버가 이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볼 리가 없는데? 몰래 멀티 할 수가 있다고요? 님 스타 실력이 어떻게 되세요? 예. 이게 몰래 멀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에반데요. 내 본진을 안 보고 12시 멀티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시를 놔두고 있다라는 건 에반데. 아,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한데 근거가 없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 못하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에반데, 진짜 에반데. 12시 이렇게 견제를 받을 상황이 아니거든. 그냥 드라군이 여기 있었으면 돼. 옵저버도 있고 안마다 드라군 수비할 드라군도 있고 파일럿 심시티도 다 해놨는데 12시 그냥 입구만 막으면 멀티 가져가는 건데. 굳이 이렇게 자리 잡히니까 멀티를 여기다 한 거예요. 여기 멀티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한 겁니다. 예. 근데 12시를 아까 할 수 있었는데 프로브가 여기로 와서 뭔 개수작을 부린 건지 모르겠지만 에반데. 재본진을 보고 갔으면 이해를 하거든요. 재본진을 봤으면은 탱크 비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의심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바로 간 건 좀 에반데.
저처럼 이렇게 일꾼이랑 이런 걸 다 펼친 다음에 걸린 것도 아니고. 야, 이건 좀 에반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실력으로 졌겠지만, 여길 안 들켰으면 이길 수도 있었겠죠. 예. 물론 저걸, 네, 들켜서, 예. 그럴 거 알았거든요. 아, 셔틀 플레이 기가 막혔고. 예. 셔틀은 근데 진짜 잘 쓰셨어. 이분의 칭찬할 거는 뭐 저거, 이건 어떻게 알았는지는 물어봐야 알겠지만, 저건 뭐 둘째 치더라고 하더라도, 그 뭐냐, 그, 앞마당을, 그, 이 들어와서 깼던 게 정말 컸어. 셔틀을 또 한 번 썼죠. 이거 되게 컸어요. 그리고 셔틀 어그로가 너무 좋았어. 그리고 셔틀을 또 뽑는다. 나중에 기가 막히죠. 보통 한 번 쓰면 안 쓰거든. 근데 되게 영리하게 한 거예요. 에이, 이 정도로 하면. 저도 끊임없이 계속 견제하면서 사네바 어그로 끄는 것도 되게 좋은 플레이였고 잘한 건데, 아 정말 에 힘들었죠. 이렇게 되어버린 상황이니. 사람이 나오는 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벌써 계속 돌아가면서 견제하는 거 굉장히 좋았고요. 여기 잠깐만 에반데 없잖아. 옵저버가 넥서스 지연인지도 모르잖아. 에반데 에반데 이것도 모르잖아요. 이거 안 보였거든? 이건 보고 알았나? 아 봤네 이거는. 아이고 모르겠다. 아닌 거 아닐 수도 있어. 아까 여기 벌처 갔기 때문에. 아 이게 안 막히는구나 입구가. 아 이거 진로 들어오네요. 네, 나 입구 막힌 줄 알았는데 셔틀로 계속 진로 나르는 줄 알았어. 왜 진로시 있지래. 아 여기서가 대박이었죠. 셔틀이 살아남았다라는 게. 셔틀 만약 없었으면 못 들었는데. 아씨 이게 컸어. 이거 때문에 게임 졌어요. 네. 저거 좀 침착해야 됐었는데 그냥 공격을 갖고 차라리. 그지? 나도 최선을 다했어. 진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번에 셔틀이 많이 못했죠. 그래서 막을 수 있었고. 이러면서 사내 2가 두 가지 멀티를 했기 때문에 딱 좋은 게 없었어. 약간 무리수를 뒀던 이 센터 병력 진출 병력들이 좋은 역할을 해줘서 병력 전투에서 이득을 봤죠. 그 상황에서 제가 뭘 했어야 돼. 그냥 자리 잡고 멀티를 했어야 되나. 여기서 불리하니까 무리수를 둔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잘 싸웠죠. 셔틀 질럿만 보는 벌처 플레이 좋았고 앞쪽에는 마인이랑 배럭이 있었기 때문에 어그로 좀 끌었지. 다른 병력도 많이 없었고. 아 예산에 멀티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이게 다 깨러 가는데 내가 좀 시간이 걸렸어. 그리고 캐논 때문에 더 시간이 끌렸지. 아 이거를
아 여기 가지 말고 앞마당 쪽에서 막을 걸. 예, 그게 맞았다. 아, 좋았는데 정말 좋았는데. 예, 앞마당 쪽에서 이걸 막았어야 됐네요. 예, 이 병력들이 마당에 있었으면 이렇게 안 뚫렸을 텐데. 아, 아쉽네요. 그죠? 우리 사람이 셔틀 되게 잘 쓴다. 근데 이렇게 잘 쓰기가 힘든데. 아, 아쉽네. 만약 이 병력 있었으면은 이 병력 막고 나는 이거 깨고 돌아오면서 병력 합치고 6시 멀티 돌리면서 업테란 준비하면서 후반을 바라볼 수 있었겠네요. 예. 아, 진짜. 프로토스 성향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 너무 공격적으로 했나? 아, 씨, 너무 아쉽네. 아, 근데 방금은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간다. 그 멀티 9시 쪽으로 바로 온 거는 근거 없었어요. 제 근거가 있었으면은 설명을 드릴 텐데 없었기 때문에 이건 상대방의 뭐 감인지 아니 진짜 몰래 멀티를 아, 몰래 멀티를 할 상황이 아닌데 근데 모르겠습니다.